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부평구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 주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입소자 5명, 종사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요양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8일 오전 11시 기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수구 유흥주점발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흥주점발 누적 확진자는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42%로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5.7%로 가용 병상이 3개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협조와 동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